엄마 책 읽어주세요. 안녕 여러분. 오늘 꿈나라에서 만나볼 동화는 바로 선화공주와 서동요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곳에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말을 캐는 아이라 하여 이름이 서동이었지요. 하루는 서동이 들에서 열심히 말을 캐고 있었어요. 서동은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지요. 저기 그 얘기 들었수? 무슨 얘기요? 신라에 선화라는 공주가 있는데 그렇게 절세 미인이라고 하더라고.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눈은 보석을 박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오뚝한 콧날하며 앵두같이 작고 불그스름한 입술을 가진 둘도 없는 미인이라지 뭐예요. 그 얘기를 들은 서동은 선화공주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 신라로 떠나야겠어. 서동은 곧바로 신라 사람처럼 꾸민 후 길을 떠났어요. 신라에 도착한 서동은 선화공주가 궁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요. 드디어 외출을 나온 선화공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시구나.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보는 것 같아. 서동은 선화공주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지요. 어떻게 하면 선화공주님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서동은 무슨 좋은 수가 났는지 갑자기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노래를 너희들이 마을 여기저기서 부르고 다니면 고소하고 맛있는 말을 하나씩 줄게. 어때? 정말이에요? 좋아요. 서동은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노래 하나를 일러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부터 아이들은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선화 공주님은 서동 청년을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이 노래는 삽시간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나라 전체에 퍼져 신라 임금님까지도 알게 되었지요. 뭐시라? 내 딸 선화공주가 누굴 좋아해?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아바마마. 시끄럽다. 그럼 저 노래는 대체 무엇이냔 말이다. 무척 화가 난 임금님은 더 이상 선화공주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내쫓아버렸지요. 왕비님이 몰래 챙겨주신 금덩어리만 겨우 가지고 쫓겨난 선화공주는 갈 곳이 없어 길 여기저기를 헤매다 그만 도적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여인을 당장 놔주거라! 곤경에 처한 선화공주 앞에 서동이 나타났지요. 순순히 물러날 리 없는 도적들을 서동이 혼자 싸워 물리치자 선화공주 역시 서동에게 반해버렸어요. 선화공주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선화공주님을 너무 사모하여 그런 노래를 퍼뜨리게 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절 구해주셨으니 괜찮아요. 그리고 저도 서동님이 좋은걸요.
서동은 선화공주에게 청혼하면서 함께 백제에서 살자고 하였어요. 그렇게 둘은 백제로 가는 산의 언덕을 넘고 있었지요. 이제 이 산만 넘어가면 백제이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헌데 그 보자기 안에 든 것은 무엇이옵니까? 이거요. 어머니가 주신 황금이에요. 이 황금으로 집도 사고 세간 살이며 가축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요? 이거라면 백제산에 엄청 많은걸요? 정말 이런 황금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서동은 황금이 있는 곳으로 선화공주를 데려갔어요. 이것 보세요. 선화공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랑 똑같죠? 말을 캐려고 땅을 팔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한쪽에 모아두었어요. 어머, 귀한 황금이 이렇게나 많다니. 서동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네? 정말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서동은 선화공주의 말대로 황금의 반은 신라의 궁궐로 보내고 나머지 반은 백제의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서동님 만세! 만세! 백성들은 어려운 이들을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준 서동에게 감동하였고 신라의 임금도 둘의 결혼을 허락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요. 그 후 백제의 왕이 된 서동은 선화공주와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며 어질고 착한 임금님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